코로나 백신 완전 접종률 70%를 넘긴 지난 10월 말. 백신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들은 그렇게 눈 한번 떠보지도 못하고 아빠, 엄마,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었지만 그 이유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발벗고 뛰어다니고 진료 기록기 떼고 도청 관계자는 저한테 소송을 하랍니다, 이제. 자기도 잘못된 거 같다고. 제가 또 법원 가서 소송까지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납득이 가십니까? 백신 접종 후 발생했다는 심각한 이상 반응은 각종 희귀 질환부터 심장 마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저희들 좀 도와주세요. 저희들은 승리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저희들을 위해서는 좀 알아주십시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들입니다. 얼핏만 봐도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들이 무척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없던 병이 갑자기 생겨났다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백신과 인과성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백신 접종 이후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백신 효과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 역시 전혀 없는 일은 아닙니다. 백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들이 거리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7. 한창 나이의 지용 씨는 현재 걷는 것도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벅찹니다. 하체, 원래 하체가 제일 심했거든요. 근데 상체는 그 무거운 물통 하나조차 못 들어요. 손도 지금 이렇게. 네. 그래서 혼자서 뭘 먹는 것 좀 힘들 정도였죠. 가족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힘든 지용 씨는 약을 달고 삽니다. 내가 이 약 하나 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이 손에 안 들어가서. 다 보호자 없이는 약도 제대로 먹을 수도 없어요. 졸업을 앞둔 지난 2월, 지영 씨는 남들보다 일찍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기 위해 백신을 맞았습니다. 아직도 기억해요. 3월 4일 날 맞았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대인 거를 감안하면 굉장히 일찍 맞으셨네요. 제가 작업치료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이 처음 나왔을 때 의료 종사자 쪽은 먼저 맞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안전해야 환자가 더 안전하다. 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백신을 우선 접종자가 되었죠. 그날 밤 10시에 잠을 깼는데 열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한도 들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일어나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온몸이 제 몸 같지가 않았었어. 여기저기 다 붙잡으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구토를 그렇게 한 10번 넘게 했었던 것 같아. 주위의 도움으로 겨우 병원에 도착했지만 의식은 갈수록 흐려지고 팔과 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가 팔, 다리가 70% 기능을 못하고 있고 뇌가 지금 많이 손상돼 있고 그리고 올 때는 열이 나지 않았는데 지금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고 있는데 이 환자를 지금 뭐 하버드 대학을 데리고 가도 바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없다. 부모님이랑 먼저 마지막 통화를 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엄청 많은 생각을 했었죠. 아빠한테 최대한 씩씩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아빠 목소리 딱 듣자마자 다 무너졌어. 다 무너져. 그냥 죄송하다고. 아파서 죄송하다고밖에 말을 못했어. 처음보다 상태는 나아졌지만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지용 씨는 자신의 병명을 알기 위해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척수염, 보행장애 등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낯선 이름의 희귀 질환이 확인됐습니다. 밀러피셔 증후군입니다. 바로 희귀 신경계 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의 일종입니다. 항체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인데 신경과 근육에 마비가 오면서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초 신경을 파괴하고 사지마비를 일으키는 길랭바레 증후군은 10만 명당 한 명꼴로 발생하는 희귀병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 접종 이후 길랭바레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치 역시 지용 씨에게 생긴 증상이 백신 접종과 연관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질병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사 소견 등으로 보아 밀러피쉬 증후군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우나 접종 후 발생한 질환과 백신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사다시래요. 지용 씨에게 생긴 질환도 정확하지 않고 백신 때문에 생겼다는 연관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치 소견과는 달랐습니다. 의사들은 전부 다 급성 횡단성 척수염이라고 얘기하고 보행장애로 진단을 했고 길랭바레라고 증명을 했고 척수염이라고 다 진단명이 다 붙어서 왔는데도 질병관리청에서는 자료 불충분이에요. 그럼 이 일반인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가 이상 반응 신고를 접수한 다음 각 지자체에서 기초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질병청에서 인과성 여부를 결정한 다음 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아나필락시스처럼 이상 반응과 백신과의 인과성이 입증된 경우는 심의 기준 1, 2, 3에 해당하는데 37만여 건에 이르는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중증과 사망의 경우 487건만 인과성을 인정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를 제외하면 7건뿐입니다. 길랭바레 증후군이라는 희귀 질환을 진단받은 지용 씨는 인과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즉 4-1에 해당합니다. 질병청 관계자를 만나 4-1의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통계학적 연관성은 되게 강한데 왜 발생 기전에 대한 게 좀 클리어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4-1이라고 이제 아직 미정이지만 이렇게 통계학적 연관성이 있는 백신에 대해서는 보상은 하지 않지만 현재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3천만 원까지 간병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과성을 인정받으면 치료비 전액과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망한 경우 최대 4억 3천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보상은 없습니다. 다만 4-1은 치료비를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4-1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은 부분이고 사실 4-1에 해당되는 것 중에 대부분은 다른 백신에서도 인과관계 증명이 안 된 경우가 더 많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다만 백신 접종과 연관돼서 계속 보고가 되다 보니까 데이터를 쌓고 있는 내용들이 다 4-1에 모여져 있거든요.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추후에라도 인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겠다라고.
하지만 이미 치료비로 수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병원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넘은 것 같아요. 지금 6개월, 7개월씩 치료하신 분들한테 병원비 천만 원 안 넘은 사람 있냐고 물어보세요. 다른 건 뭐 보상해달라고 안 하잖아요. 국책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부작용을 앓고 있으니까 그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만큼은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런 금액은 선을 그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갑작스럽게 희귀병을 얻게 된 지용 씨를 돌보느라 아버지는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길랭발의 증후군은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장애가 생기거나 재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수백만 원씩 대형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중환자의 경우에 의료비와 간병비가 드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안 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상병 수당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일터에서 쉬어야 돼서 발생하는 생계 곤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장의 범위가 전체적으로 좁고 액수도 부족하고 선지급이 아니라서 적시에 이 사람들을 도와드리기 어려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보상하도록 한 감염예방법. 특히 보상 대상에 대한 기준은 질병관리청장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예방접종을 해야 감염병을 방지하고 국가는 사회 전체적으로도 감염병 유행률을 줄이고 도움이 되니까 다들 접종하라라고 국가가 나서는 거죠. 근데 이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나서서 다 책임지겠다. 끌어안겠다라고 하지 않으면 당연히 접종률은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애초에 국가에게 그런 배상 의무를 주겠다라고 법 제도 자체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감염병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여부를 놓고 소송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부작용에 대한 피해를 국가가 넓게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국가가 보상 의무를 규정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인과관계를 증명할 필요까지가 없다. 피해자는 간접적인 사실에 의해서 이 부작용의 원인이 백신 접종이라는 것 정도만 밝히면 족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명확하게 이 인과관계 없다는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백신 접종하고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과성은 의학적인 판단인 거고 보상은 의학적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이거는 뭐 사회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행정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이상 반응이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난다면 그게 인과성이 있든 없든 모두 다 보상하겠다라고 그냥 결정을 내린다면은 뭐 물론 이제 그랬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이나 또는 뭐 그런 것들을 좀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접종률을 올리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며칠 후 지용 씨의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지용이가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구급차 타고 가다가 아, 네. 생각나서 전화 한번 했어요. 아, 네. 지금 병원에 가세요? 네, 지금 응급실로 가고 있거든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종합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것입니다. 아침에 9시 정도 돼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9시? 별도 뭐 움직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전혀 부축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업어야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오면서도 혈압이 떨어지고 숨이 차서 산소를 했어요. 그리고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하고 사진은 다 벌벌벌벌 떠는 상태예요. 그날 아침의 상황입니다. 이제 기쳤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 백신이라는 게 정말이지 지금 7개월, 8개월이 다 돼가거든요. 8개월이 다 돼가는데도 포산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걱정스럽고 좀 겁도 나고 지용이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백신을 맞은 다음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고 신고하면 이게 진짜 백신 때문인지 질병청에서 판단을 하는데 심의 기준은 이렇게 다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인과성이 명백하거나 개연성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1, 2, 3 이렇게 세 가지 기준에 들어가면 인과성이 인정이 되고요.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것도 맞고 다른 이유도 없지만 백신 때문이라는 과학적 증거를 아직 밝혀내지 못한 증상만 모아서 이렇게 4-1로 분류를 했습니다. 인과성은 인정할 수 없지만 의료비는 지원하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2부터는 치료비 지원 자체가 없습니다. 인과성을 인정받아야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기 때문에 회색지대인 4-1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나 가족들은 답답할 뿐입니다. 질병청과는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인과성 인정도 힘들고 부작용 보상도 어렵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이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두 달 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김소라 씨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코로나 백신을 맞을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백신을 맞지 않았고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부작용을 많이 겪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살면 그냥 코로나가 걸리고 뭐 완치하면 그만이겠지만 제가 백신을 맞고 갑자기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무서웠어요. 성훈 씨는 최근 백신 접종 후 20대 젊은 층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이런 뉴스가 거의 매일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 거 볼 때마다 다 기저질환 없었고 나이도 비슷하다 그러니까. 근데 그 인과성을 밝히기가 어려워가지고 국가로부터 어떤 보상이나 지원 같은 거 받을 수 없다고 그런 뉴스를 접하니까 만약에 저도 만에 하나 백신을 맞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보상 같은 거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극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백신 맞는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접종 후 33시간 뒤에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이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현재 단발성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 실제로 국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안을 어떻게 보면 파는 거죠. 이런 기사 쓰면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걸 막 이렇게 퍼나르기도 하고 댓글도 많이 달리더라.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언론은 그런 행위를 정부가 잘 하고 있는지 감시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코로나 가짜뉴스의 대부분은 백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거 맞으면은 치매 걸린다고. 점점 치매 걸리고 사람들이 개돼지가 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생각을 못하게 그만. 백신을 두 번을 맞았는데 마스크 벗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백신 가짜야. 그런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백신을 맞았는데 뭐 무탈했고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뭐 자신감이 생겼다. 이런 보도들은 나오고 있지 않고 백신과 관련돼서 위험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백신 부작용과 관련된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아주 자극적이고 실제로 자기 삶을 위협할 것만 같은 그런 위협적인 정보들은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기 마련이거든요.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는 현재까지 약 18%. 접종을 망설이는 첫 번째 이유가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피해를 막아주기 위해서 당장의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참 설득하기 어려운 주제이고요. 고위험군,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접종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수천 배에 가깝거든요. 그게 연령이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뭐 몇십 배, 몇 배 정도일 수밖에 없고요.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후유증과 합병증과 비교를 했을 때 백신 접종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심근염의 경우 백신 접종 이후보다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발생할 비율이 16배, 혈전증은 190배 높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중증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사실 백신 접종이나 마스크나 어찌 보면 일부분 이타적인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활동이나 수단들입니다. 예방접종을 맞으면 돌파감염이라고 우리가 확진자 중에 분류를 하지만
그래도 위중증 사망률을 매우 많이 떨어뜨리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뭐 입증된 과학적 근거라서. 현재까지 중증 이상 반응을 신고한 건수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접종자의 99.98%는 큰 문제 없이 지나간 셈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데 뭐 1년밖에 안 돼가지고 검증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많은 사람이 맞은 백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이 될 만큼 다 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맞은 백신도 솔직히 말하면 전 세계 없어요. 그럼 이미 맞은 사람이 증명을 해준 거잖아요. 이상 반응에 대해서. 다만 그게 1년 안에 맞았기 때문에 다른 백신이면 10년 동안 나타날 증례가 1년에 모이니까 너무 많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라는 얘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희생을 막기 위해 선택한 백신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원치 않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죽음의 이유를 알고 싶을 뿐입니다. 맞고 나서 하루, 맞고 나서 6시간, 맞고 나서 2시간 돌아가셔도 4-2 판정 맞습니다. 그저 저희 아빠가 어떤 상태셨길래 인과성이 없이 돌아가셨는지 팩트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보건소에다가 전화 걸면 질병청에다가 전화 걸어오라고, 질병청에 전화 걸었더니 보건소에다가 전화 걸어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질병청에 다시 전화 걸니 전화 받지 않고, 그러면 저희가 뭐예요? 저희가 알아서 합니까? 사례가 뭐 쌓이면 보상을 해주겠다, 통계가 쌓이면 보상을 해주겠다, 이미 저희 가족들은 다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이지원 씨는 지난 8월 소중한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냥 저희한테 그냥 근거가 쌓일 때까지,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저희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거 제 동생 목숨과 가져가셔서 윗사람들께 보여주세요. 지난 여름 시원 씨 가족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이었거든요. 동생 여기가 사망한 데가.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이 작은 방의 주인은 시원 씨의 하나뿐인 동생이었습니다. 동생 스리 씨는 가족들에게 남다른 의미였습니다. 아무리 이제 피곤하고 힘들어도 항상 같이 끼고 다니고, 애가 잠들기 전에 먼저 잡은 적도 없고, 항상 먼저 깨 있고, 이제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살았었고, 저 역시도 되도록이면 이제 동생 데리고 다니려고 했었고. 스리 씨는 경계성 지적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장애를 딛고 수영을 시작한 스리 씨는 선수 경력만 13년입니다. 누구보다 건강한 동생이었습니다. 5-3 그때부터 수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었는데 이제 훈련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도 이제 대회 나가가지고 상도 타고, 그러니까 재능이 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뒤로 뭐 전국 대회도 나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 엄마랑 같이 전국팔도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예. 스리 씨는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전국체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 맞기 전에 2차까지 다 맞고 나서, 이제 맞고 나서 한동안 또 컨디션도 조절해야 되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좀 그렇게 맞았던 것 같아요. 와, 좀 체한 것 같다, 가슴 좀 두근거린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타이너를 먹이니까 또 괜찮아졌어요. 누구나 겪는 가벼운 증상처럼 보였습니다. 접종 이틀 뒤는 스리 씨 생일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가족끼리 함께한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엄마는 이제 샤워하러 들어가고, 본인은 엄마 나 좀 머리가 좀 어지러워, 좀 잠깐 누워 있을게. 그래갖고 누워서 자기 SNS도 하고 뭐 주변 지인들이랑 카톡 같은 것도 하고. 스리 씨가 방으로 들어간 지 한두 시간쯤 지났을 무렵 저희 어머니가 저녁 먹을 시간쯤 돼서 깨우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렇게 숨을 안 쉬고 이렇게 있어서 바로 119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이미 스리 씨의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스리 씨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짝 마당객끼리 이렇게 해서 안 되나요? 기준이 뭡니까? 근데 저도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도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이제 괜찮다, 괜찮다고 하는데 세상에 자식 잃고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나 어머니나 동생이나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시원 씨는 동생이 왜 죽었는지 알기 위해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는 심근염이었습니다. 부검이가 해준 말을 형사에게 전해주고 형사가 저희 작은아버지한테 전해준 걸 이야기를 들어보면 육안으로 봐도 심장에 변색이 있고 이렇게 심근염이 의심된 정황이 보인다. 바이러스 등으로 심장 근육에 염증이 발생하는 심근염,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일으킵니다. 부검인은 스리 씨의 사망 이유에 대해 백신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질병청 역시 급성 심근염을 특별 관심 이상 반응으로 정했습니다. 보건소로 찾아갔어요. 거의 매일같이 출근하다시피 가서 찾아갔거든요. 이제 나왔다 라고 이렇게 했고 그 자리에서 받아서 봤는데 질병청 피해조사반이 보내온 심의 결과입니다.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4-1로 판정했습니다. 저희는 부검 자료까지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부검이 소견은 아예 무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그것보다 더 큰 증거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얼마나 더 큰 의학적 지식이 있고 그렇겠습니까? 사실상 해주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백신과 심근염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심근염 신장이 일으키는 원인은 더 많습니다. 백신보다는 제일 많이 일으키는 게 세균하고 박테리아거든요. 약물에 의해서도 심근염 신장열이 유발하는 케이스가 많고 평상시에 일으키는 유발 원인들이 많으면 그분들은 또 보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백신보다는 그게 훨씬 더 흔한 원인들이기 때문에 스리 씨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심근염을 일으킨 다른 원인이 있는지 감염병 전문의에게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그 심근염의 원인이 다른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에 의한 거는 아닌 게 확실해 보이고 또 다른 심근염을 일으킬 만한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 접종이 선행이 됐기 때문에 접종 시기하고 발병 시기가 굉장히 짧기는 하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한 20대 병사가 엿새 뒤 심근염으로 숨졌습니다.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심근염으로 사망한 이들 가운데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현재까지 단 한 건. 지난 6월 전역을 일주일 앞두고 사망한 22살 군인이었습니다. 백신 접종 후 5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심근염으로 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인에게 발생한 심근염을 분석한 문서를 확보해 스리 씨의 부검 결과와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심근염의 일부 특이성, 백신 외에 다른 원인이 없는 점 등 두 사람의 부검 결과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런 인과성 평가를 할 때 확실히 아닌 거가 아닌 이상은 이 인과성을 인정하거나 또는 인과성의 가능성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좀 너무 지나치게 좀 그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질병청은 인과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쌓이면 재평가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심근염 신장염은 인과성 인정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인정되면 다 소급해서 드립니다. 면역혈소판 감소증도 과거에는 4-나 5였거든요. 근데 4-1로 아마 저희들이 8월 달에 하면서 다 지금 소급 적용해서 지원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국제적인 인과성에 대한 통계학적 연관성만 있으면 저희도 계속해서 있으면은 빨리빨리 적는데 근데 그게 이제 국민들이 와닿지 않으신 거죠. 근거가 불충분한 4-1은 의료비만 지원하다 보니 스리 씨에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피해 보상을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받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최대 맥시멈으로 받아봤죠. 21,000원, 정확히 21,090원 네,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금액대로, 이 영수증의 금액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 의료비가 이거 이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돈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받겠어요? 재작년쯤에 가족사진 겸해서 이렇게 한번 찍었거든요. 제 동생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근데 이게 마지막 사진이 됐죠.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찍은 거는. 동생의 죽음 이후 오빠는 누구에게라도 이유를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성의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고 토로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라, 국가,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백신 접종을 했고 그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부작용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던 사람들인데 질병청을 찾아가도 그 누구도 만나볼 수 없고 전화를 수백 통으로 해도 전화통화 연결이 되지 않아요. 저희는 앞으로 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부의 경우에는 부작용 없다라고 단정짓는 태도가 아니고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알려드리겠다. 그리고 정말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상하겠다. 이런 태도로 안심을 시켜드려야지 되는 거죠. 예고 없이 닥친 죽음은 또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동료에게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 차가 차를 안 내리니까 내부 클라킹치고 안 해주십니까? 차 안 내리니까 하도 안 내리니까 내려와 전화하다 막 문다 막 그래가지고 그래 아쉬워 와봐라 트럭으로 올라가 문을 열자 동료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호자세로 이렇게 이제 이래 안 했겠습니까? 이제 얘기하고 싶냐? 이래 안 해주십니까? 머리 아프게라 할 때는 이래. 그래가지고 차를 안 댕기니까 문을 열어 맞으면 한참 안 댕기더라니까 자는가 싶어서. 자신의 트럭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는 동료 운전기사. 그는 34살의 이학진 씨입니다. 돌도 안 된 어린 딸과 아내를 두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신을 맞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아내는 한마디 말도 하기 힘들어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분통이 터지는 일은 또 있었습니다. 보건부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으니 부검 진행을 하고 이런 처리 과정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부검 끝나고 나서 저녁에 보건부에 전화가 오긴 했어요. 홍대 의원이 유족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혹시 알려줘도 괜찮나요? 딱 그 한마디 묻고 전화 끊으셨어요.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은 연락을 드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또는 이런 게 있어요. 라고 해서 설명, 단 한 명도 설명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학진 씨 가족들이 보건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인과성 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저희가 지금 안내해드릴 거는 우선 기다리는 거. 그 말씀을 딱히 진행 중이라는 거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이런 거는 120일이 걸린다고 하고 이런 중증 이상 반응 같은 경우는 한 두 달 정도 넉넉하게. 남편이 사망한 지 한 달이나 지났는데 계속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네. 뭔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항상 우리 입장에서 네, 계속 맞아요. 이렇게 아니, 저희도 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정말 답답해 죽겠어. 질병관리청 전화하면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라고 해. 저희가 전화를 해도 뭐 시스템이 안 돼서 전화를 하잖아요. 일산탐구로 전화를 하면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라고 하는데 저희도 혹하게 죽겠어요. 관할 보건소 직원이 하는데도 그렇게 되니 어떡하겠어요. 아이는 더 이상 아빠를 만날 수 없습니다. 가족의 생계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의 무성의한 대응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백신 접종하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나라에서 정부가 책임진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 듣고 백신을 접종을 했고 당연히 그에 따른 지침과 규정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고 규정화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겪어보니 그냥 맞으라고만 했지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다. 알아야지만 누구 하나 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런 피해자들이 무조건 백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더더욱 하는 거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호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자, 질병청장님, 피해자 가족에게 충분한 설명하셨습니까? 현재는 아마 지자체 통해서 결과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못 들었잖아요. 정부가 좀 더 피해자 국민이나 환자분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잘 안내하고 설명하고 또 정보를 공개하고 지원하고 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정부는 부작용이 생기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 증상을 신고한 상당수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건 인과성 인정이 어렵다고 적혀있는 이런 한 장짜리 문서가 전부였고 제대로 된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 이후에 생긴 피해를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게 지금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작한 지 이제 3주가 지났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먼저 시작한 유럽에서는 최근 코로나 확산이 다시 심각해지면서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거나 봉쇄를 재개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코로나 3차 유행 직후 지역 감염이 확산되던 지난 5월. 함께하던 동료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항상 밝고 부침성했고요. 일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일을 너무 잘해서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원, 같이 일하고 싶은 직원, 그런 좋은 동료였습니다. 34 간호공무원 이한나 씨는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하다가 지난달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7년차 숙련된 간호공무원인 이한나 간호사. 정신건강 담당이던 그녀가 코로나 확산 이후 역학조사 등 방역 업무까지 도맡아 하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작년 거의 한 10월, 11월부터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이제 갑자기 요양병원에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호트 격리가 이제 시작되기도 했고 역학조사가 계속 주말에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한 달에 두세 번밖에 못 쉬는 게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다들 많이 피폐해졌던 것 같아요.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연장근무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달 평균 초과 근무는 80시간을 넘었고 6개월 동안 460시간을 초과했습니다. 97시간 정도면은 이러면서는 그냥 주 7일 계속 기본적으로 근무했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왜 바보같이 그런 선택을 했냐? 우울증 진단서 떼서 내버리지 왜 그렇게 했냐 얘기하는데 한나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일을 그러면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힘들다는 내색 못하고 그냥 자기가 참다가
끝이 보이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끝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왔는데. 한나 씨는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한나 씨가 떠난 지도 어느새 6개월. 남편은 여전히 아내의 죽음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아이고, 왔네. 잘 있었나. 밤에 안 죽더나. 보고 싶다. 제일 가슴 아팠던 거는 그때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거를 제가 빨리 알아채지 못하고 감싸주고 지켜주지 못한 거에 대한 고통과 죄책감이 제일 크죠. 한나 씨의 죽음은 간호 인력이 처한 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상황에서 보건의료 인력이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희생했다는 거, 이제 한나의 그 희생이 그냥 어떻게든 조금 좋은 방향으로 더 이제 보건의료 어떤 체계에 좀 개선하는 데 조금의 도움이 됐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 한나도 뭐 그걸 바랄 것 같고요. PD수첩은 위드 코로나의 시작과 함께 중증 환자 대규모 발생을 예측했습니다. 얼마나 중환자가 발생하게 될지 미리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11월 중순까지는 한 250분 정도 내외를 유지하다가 12월 13일에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폭에 따라서 최대한 어떤 7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는 걸로 예측이 됩니다. 중환자 병상이 80% 정도가 찼을 때에는 남은 20%가 차는데 걸리는 시간은 매우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80%에 도달하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저는 멈춰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3천 명을 넘었습니다. 증상이 심각한 위중증 환자가 급증해 예상보다 중증 환자가 먼저 일주일 전부터 먼저 늘어난 게 지금 의료체계 입장에서 상당히 좀 버겁게 만드는 상황이 된 거고요. 이제 앞으로 더 가중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증 환자 관리는 측면에 있어서는 빨간불이 너무 빨리 켜진 건데 요양원, 요양병원에 있는 그 이제 집단 발병 환자들이 이송 못하면서 사망했던 상황들 있었는데 그 상황 재현될 가능성이 요 2, 3주 내에 꽤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 코로나 중증 환자는 이미 한계치를 넘었습니다. 의료체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숙련 간호사 수가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환자를 보는 숙련 간호사가 실제로 병원 현장에 많지가 않고 지금도 굉장히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환자가 더 많이 코로나 중환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일반 중환자들도 적절하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증 환자는 늘고 간호사는 부족한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오후 근무 지금 들어갔는데요. 밥 먹는 거는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있어요. 간호사들이 출근할 때 가지고 가는 거는요. 초코바하고 물이에요. 밥 먹는 거를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예비병상을 남기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중환이 다 차가지고 있으면 여기 침대가 다 차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중환이라도 밖에서 대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위중증 말고 한 중간 정도의 그 중증의 환자들은 10명, 12명까지도 넘어갈 때 있어요. 우리나라는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 수를 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코로나 병동만큼은 간호 인력을 늘려달라는 요청에 보건복지부도 합의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중증 환자 약 2명까지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저희가 이걸 만들었을 때도 왜 만들어졌냐면은 이 정도는 봐야 간호사들이 제대로 된 환자를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간호사들이 편하게 일을 하려고 이 기준이 아니었고 이 정도는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간호사들이 제대로 된 간호를 할 수 있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꼭 지키라고 해야 되는 거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병동 간호인력 충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간호사들은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동 친구들이 두 명이나 사직을 하겠대요. 너무 힘들다고. 근데 걔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냥 좀만 버티면 바뀔 거다라는 얘기밖에 해줄 게 없어서. 제가 5년 전에 메르스 때 메르스 병동에서 환자를 봤던 사람인데 그때랑 지금 코로나랑 그 5년 사이에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코로나 병동 가서 똑같이 방호복 입고 일을 하라 그러면 저는 안 할 거거든요. 위기의 위드 코로나와 불안한 의료 체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의료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2년이 다 된 지금도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려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이미 중증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팬데믹 시대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간호인력 충원을 합의했던 정부는 그 약속을 하루속히 지키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은 약 80%에 이릅니다. 이런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은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 덕분입니다. 백신 부작용을 겪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 역시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분노와 슬픔 속에서 목숨을 잃거나 질병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를 믿고 따른 대가를 국민 개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국가에게는 지켜야 할 국민과 버려도 되는 국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